2차 수열에 대해서 해보자. 아니, 수열. 수열이 뭐야? 수열이 뭐게? 수열이 뭐게?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한 거. 쟤를 수열이라고 그래. 규칙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규칙이 없는 수열은 배우질 않는다. 알겠냐? 규칙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수를 나열해보면 뭐 내가 규칙을 갖고 나열하면 너네들하고 나하고 다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온 국민이 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규칙을 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그 수를 나열하는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항이라 그래요. 알겠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댕댕댕댕댕 해서 n번째 항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야. 수의 나열을 문자로. 알겠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맨 앞대가리 있는 새끼를 첫 번째 항, 초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있는 새끼는 두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알겠죠? 되지? 자, 그리고 이 새끼를 다시 이렇게 n번째 항이라고 해서 일반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새끼를 뭐라 그러냐면 일반항 이렇게 얘기를 해요. n번째 항을 무슨 항이 된다고? 일반항. 지금 써있는 게 수없이 많은 수요를 일반화시킨 거라면 얘는 다시 얘네들을 한 방에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서 또 이런 거야. 내가 1, 2, 3, 난 이렇게 나열했어. 알겠지?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은 여기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지?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아, a에는 n 이래버리면 이게 수열에 일반화시켜놓은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얘네다 1 넣으면 1 되는 거고, 2 넣으면 2 되는 거고, 3 넣으면 3 되는 거고. 이해됐어 안 됐어? 마치 뭐랑 똑같냐? fx는 x인데 x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이면 3인 거지? 그지? 그런데 얘는 실수에서 쓴다면 얘는 자연수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어? 네. 어디서만 쓴다고? 자연수. 이해되지? 하나도 안 내렸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규칙이 있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말 그대로 차가 같다 이런 뜻이야. 뭐가 같다고? 차가 같다고. 차가 같아. 그래서 수를 한번 나열해볼까? A1, A2, A3, A4 댕댕댕댕댕댕댕 AN 마이너스 1, AN 이렇게 쓸 건데 차가 같다고. 여기서 이거 뺀 게, 여기서 이거 뺀 게, 여기서 이거 뺀 게, 여기서 이게 뺀 게 같은 수열, 그걸 등차 수열이라 하겠다고.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게 만약에 2야. 여기서 이거 뺀 게 2라면 여기다 2 더하면 얘가 되네. 맞지? 여기서 얘를 뺀 게 2라면 2 더하면 얘가 되지. 맞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는 수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정의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지만 그죠?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서 만드는 수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수를 우리는 공차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공차. 알겠죠? 공차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새끼를 다루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을 얘 갖고 일반화시키고 싶다고. 알겠냐?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A1에다가 D 하나 더하면 얘지. A1에 D 두 개 더하면 얘네. A1에 D 세 개 더하면 얘인 거지. 그지? 그러면 A1에 D 몇 개 더하면 얘가 돼? A1에 D 몇 개 더하면 제가 돼요? N-1 N-1개 더하면 제가 되는 거지? A1에 N-1에 D 이해 돼? 맞죠? 그런데 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D가 N-1개 있다는 얘기는 A1부터 AN까지 요 사이에 개수가 n-1개다 이거지? 이해돼? 그 사이에 개수가 n-1개다 이거야? 여기 봐봐. A1, A2, A3 얘와 얘 사이에 두 개 있지? 두 개 있네? 그 두 개는 3에서 1 빼면 되지. 인정해요? 맞죠? A1, A2, A3, A4까지 가면 사이에 몇 개 있어? 세 개 있는데 걔는 4에서 1 빼면 되지. 맞아? 그러면 A1부터 AN까지 가면 사이에 몇 개 있어? N에서 1 뺀 것만큼 있다고.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N-1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어,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안 써먹을 건데 이런 생각도 가능해? AN은 내가 사망을 초항으로 봤어. 맞죠? 그럼 내가 얘부터 더해 나간다 얘기하냐? AN을 만들기 위해서. 인정해요? 그러면 몇 개의 D를 더하면 되겠어? 몇 개? 얘기해. 내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생각하라고. N-3개 있으면 되는 거지? 인정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의 개수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이거 뺀 거를 이 차를 여기다 위치시키면 되겠다고. 이해돼요? 되지? 그런데 오늘은 얘만 갖고 놀 거야. 알겠냐?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일반항. 이거 외워야 돼. 초항 플러스 항수 빼기 1의 공차. 알겠지? N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항수 빼기 1의 공차. 알겠냐? 그러면 A5 한번 써봐. A5. 쟤는 A1 더하기 몇 D? 4D 이러면 되겠네? 이거 빼라고. 알겠어? 맞죠? A10 한번 해봐. A1 더하기 9D 이렇게 쓰면 돼. 자, 1번 항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체크 1번. 네, 1번 문제야. 자, A5는 4A3이래. A5는 4A3. A2 더하기 A4는 4래요. A2 더하기 A4는 4야. 그치? 등차 수열이래. 그럼 A5는 뭐라 쓰면 돼? A1 더하기 몇 D? 4D. 맞아? A3는 뭐라 쓰면 돼? 정현이. A3는 뭐라 쓰면 돼요? 그렇죠. 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아? 이거 정리하면 어때? 3A1? 인정? 4A1, A1. 좀 넘어가. 8D? 맞아? 이거 8D. 이거 빼면 빼기 4D? 인정? 맞지? 이런 식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새끼. 쟤는 A 더하기 얼마? D. 그치? 그 다음에 쟤는 A1 더하기 몇 D? 3D는 4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거 이거 연립하면 A1하고 D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지? 인정? A1하고 D 구할 수 있네? 인정하지? 그러고 나서 A 얼마 구하래? A 6 구하래. 그러면 뭐라 하면 돼? A 더하기 OD 이렇게 하면 되겠네? OD는 영어로 where? 자, 3번. 5항과 11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 둘이 같겠네?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야. 그리고 7항은 얼마래? 7항은 4란다. 알겠죠? AN 한번 구해봐. 이건데 해보자. A5는 승우야 뭐라 쓸 수 있어? A5. 그렇죠. 이제 A1은 그냥 A라 쓸게. A1은 A. A 더하기 4D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1은 A 더하기 몇 D? 10D 이렇게 하면 관계식 하나 나오지? 이해돼요? 자, A7은 4래. 뭐라 쓰면 돼? A 더하기 6D는 얼마? 4 이래 쓰면 되겠네? 인정해? 그지? 그리고 그러면 AN은 뭐라 쓰면 돼? A 더하기 N-1의 D라고 쓰면 되겠네? 이거 둘이 연립하면 A하고 D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지?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해요? 알겠냐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체크업 2번. 자, 6항이 얼마래? 17. 그 다음에 20항 이게 얼마? 마이너스 25. 맞아요? AN이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알겠죠? AN이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여기 봐봐. 지금 A7항이 A6항이 양수야. 맞아요? 뒤에 있는 항은 음수죠? 맞죠? 그럼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갈 때 그 일정한 수는 음수여야지. 공차가 음수야. 그래서 그러니 결국 음수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해해? 그럼 또 해봐. A 더하기 몇 D?
5D는 17. 맞아요? A 더하기 19D는 얼마? 마이너스 25. 자, 연립해봐. 둘이 빼자고. 19D에서 5D 빼면 몇 D야? 14D지. 맞아? 마이너스 25에서 17 빼면 마이너스 42. 그래서 D는 얼마? 마이너스 3. 인정? D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다가 호호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야. 인정? 그죠? 17에다 15 더하면 얼마야? 17에다 15 더하면 얼마? 42? 32? 인정? A는 32. 자,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 나오냐 그랬으니까 1번 안 써, 그냥. 그럼 A에는 32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게 음수가 나오면 되잖아. 인정해야 하네요. 하지? 그러면 32 그대로 두고 3에 N-1 인정? 3으로 나눠. 그럼 N-1은 10점 모시기 모시기? 어? 그러면 N은 11점 모시기 모시기 인정해? 그러니 N이 11점 모시기 모시기일 때 0 나온다는 얘기잖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을 몇 번째? 12번째부터 음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2번째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한다고. 이해돼? 네. 나중 되면 이런 것도 배울 거야. 공차 빨리 구하기. 공차 마이너스 25에서 17 빼고 20에서 6으로 나눠. 이렇게 하면 공차 바로 나와요? 혹시 원리 알겠냐? 그지? 그 다음에 AN을 난 이 새끼를 초항으로 볼 거야. 20항을 그럼 마이너스 25에 N-20에 여기서 구한 공차 빼기 3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요.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건데 일단 뭘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되니까 저렇게 해. 알겠지? 어? 나중 되면 저거 하나도 안 쓸 거야 나는. 근데 지금은 원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몇 번? 6번. 자, A1, A2, A3는 얼마?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A4, A5, A6은 얼마? 4, 18. 자, 이게 등차 수열이래.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잡으래.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이렇게 풀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라 쓸 거야? 이제 3a 더하기 3d 빼기 15 인정? 한 방에 쓰자. aaa 3a 여기 d 하나 여기 d 두 개 인정? 오케이. 자, 쟤는 뭐라 쓸래? 그러면 또 3a에다가 3d 4d 5d 12d 인정? 48. 연립하자. 알겠죠? 그냥 둘이 낮거나 한다면 해도 되는데 그냥 빼자. 그럼 9D 인정해? 48에다 15 더하면 얼마? 63 인정? 고로 D는 얼마? 7. 그럼 얘가 21 넘어가면 얼마? 36. A는 빼기 12 인정해요? 안 해요? 됐어?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2에 N-1에 7이고 그게 양수. 아니 그게 100보다 크다. 요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어? 맞죠? 그럼 N-1에 7, 112. 그럼 N-1은 7, 7 얼마? 16이었다? 따라서 N은 17보다 크다. 얼마? 18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크겠네. 이해되니?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특허 3번. 자, 23하고 35 사이에 X1, X2, 땡땡땡땡땡, XN이야. 맞지? 예.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했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했대. 이 수열의 공차 찾아보래. 이 수열의 공차. 알겠죠? 23하고 35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지? N개의 수를 넣어서 공차.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는데 공차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 수가 토탈 몇 개야?
n 플러스 2개네. 이게 다 등차 수열인 거 아니야? 인정? 그러면 내가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얘 몇 번째 항이야? 희죽. 너 지금 눈이 빨개져요? 혹시 월드 오브 제트 봤어요? 어. 그 거기에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기 전에 눈 본 적이 있어? 빨개지던데. 변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자, 이 몇 번째? 내가 첫 번째면 이 몇 번째? 그럼 개 같은 소리야, 아저씨. 왜 그래? 자, 23부터 35까지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 n개의 수를 넣어서 얘부터 이렇게 가서 이게 다 등차 수열이 되었대.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얘를 첫 번째로 보면 얘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수지?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35는 뭐는? 35 n 플러스 2번째지? 걔는 초항 23이지 맞아? 그 다음에 n 플러스 2에서 1 빼면 되지? n 플러스 1에 공차 d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지? 돼요? 그러면 d는 뭐라 쓸 수 있어? n 플러스 1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네? 이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n은 항상 뭐라고? giants. 무슨 수? giants. 알겠죠? 그럼 이제 n은 1부터 뭐까지 들어가? 1부터 뭐 계속 1, 2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될 수 없는 공차 차지래. 그죠? 자, 공차가 1번이 1이지. 그럼 얘가 1이란 얘기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n이 1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가능하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차가 2래. 가능해, 불가능해? n이 5면 되지? 여기 봐! n이 5면 되지? n이 5면 6분의 10이니까 2 나오죠? 맞아! 네. 자, 3이래. 그 다음에 3번이 3. 공차 3 가능해요? 네. 맞죠? 이게 4면 되잖아. 그럼 n이 3이면 되지? 공차 4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하지? 얘가 뭐면 돼? 얘가 3이면 되잖아. 그러니 n이 2면 되네. 자연수 맞지? 그 다음에 5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이해했어요? 네. 한번 더. 자, 체크업 3번에 9번. 맨 앞대가리 있는 수 뭐야? 0이네. 중간에 있는 수? 10. 마지막? 30. 30이야? 자, 여기 A1부터 N개의 수를 넣은 거지. 여기는 B1부터 Bm까지 N개의 수를 넣네. 이렇게 넣어서 또 무슨 수열 만들었대? 등차 만들었대. Mn 관계식 구하란다. 똑같아, 똑같아. 이 새끼를 첫 번째라 보면 이 새끼는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해돼야 안 돼요? 맞죠? 그러면 10은 또 뭐라 쓰면 돼? 0 더하기 n 더하기 1에 d 이렇게 쓰면 되겠네. 10은 맞아? 10은 얘를 초항으로 보면 맞죠? 여기서 이거 뺀 거 공차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만 따로 봐. 여기만 얘를 첫 번째라 보면 얘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30은 뭐는? 30은 얘를 초항으로 봤잖아. 10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니 m 더하기 1에 d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d는 하고 정리할 수 있지? 여기서 d는 하고 정리할 수 있어 없어? 그 둘이 같다 하면 mn 관계식 나오겠네. 이해돼요? 알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배우자. 봐봐, 얘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지? 네. 맞죠? 그래서 AN이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야. 뭐라고? AN이 N의 1차식이면 등차수열.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AN이 N의 1차식이면 등차수열. 알겠죠? 그리고 이 새끼가 공차야. 맞죠? N의 개수가 D지? 네. N의 개수가 D잖아. 그 새끼가 공차라고, 1차 개수가. 알겠냐? 네. 이해되지? 알겠니? 자, 그래서 등차 수열
1번아, a는 a1 더하기 n-1의 뒤인데 이게 왜 n-1이라고? an하고 a1 사이 개수가 n-1개라고. 알겠냐? 네.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등차중앙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등차중앙. 알겠지? 형수야, 너 저번 시간에 안 왔잖아. 너 화요일날 오는 거지? 토요일날 왔었냐? 그럼 토요일하고 오늘하고 선생님 다른 점 얘기해봐. 또? 아이씨, 또? 또? 모르겠어, 체린이? 안경호, 또? 세 번째? 머리? 머리 뭐 장동건이 바뀌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었어. 그래, 세 번째 또? 오, 브라보! 그렇지! 잘했어요. 살 빠졌대요. 배가 쏙 들어갔죠. 오. 자, 왜? 진짜 들어갔지? 네. 장난 아니지? 어, 비밀을 알려줄까? 뭐가냐, 여기는? 잘 봐. 안 나오냐? 오, 안 나오네? 오. 자, 등차중앙이나 하자. 개소리 그만하고. 자, 여기 이렇게 AXB 세수가 세수했어요? 자,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야, 피부도 좀 뽀사시해지지 않았어? 아니야? 아, 토너 크림 바르는데? 좀 뽀사시해지지 않았니? 아닌가 봐요. 자, AXB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알겠지?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 그래? 가운데 있는 이 새끼를 A와 B의 뭐 등차중앙. 내가 요즘에 개소리를 좀 많이 하니까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구독자들이 빠져나가더라고 자꾸. 어, 계속 줄어요. 이상하게. 아씨, 개소리 하지 말아야지. A와 B의 등차중앙. 니네 왜 좋아요 안 눌러 시댁 껐더라. 영상 보고 좋아요 이노스만큼 눌러봐. 알겠지? 어? 네. 좋아요는 뭐야? 좋아요는 뭐야? 사랑이야. 알겠지? 눌러놨고 A와 B의 등차중앙이라 그래. 그리고 이 X를 이 두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대로 하면 돼. 등차잖아. 차가 같대잖아. 여기서 이거 뺀 거 X 빼기 A 맞지? 여기서 이거 뺀 거 B 빼기 X지? 맞아요? 그래서 이 X는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그지? 요 식을 쓰는 거야. 가운데 거 두 배 하면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고. 알겠지? 세수가 등차수열. 문제도 준다고 세수를. 문제도 세수를 이렇게 줘. 알겠어? 이렇게 등차수열일 때라는 조건이 나오면 아 이렇게 두 배 한 게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를 식으로 구현하라고. 알겠냐? 오케이. 체커 4번. 아하. 야, 학기 중에도 선생님 운동을 하긴 했는데 학기 중에 운동을 하루 아니면 이틀 했거든? 어? 선생님 방학 때 엄청 빡세잖아. 확실히 빡세지. 수업이 많아지니까. 그죠? 어. 근데 운동을 매일 하고 있어. 운바다라죠. 알겠어? 너네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지? 아, 시경씨 대답 존나 하네. 죽고 싶은 거지? 누구랑 얘기 아니 나는 얘기. 어떻게 쉬리라도 좀 켜먹을까? 그럼 이 새끼 대답 해줄 거 아니야. 자,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 애들아 그럼 못 쓰라고. 이 새끼 몇 배 한 거? 두 배 한 거. 2x제곱 더하기 2는 이렇게 더한 거. 인정? 4x. 이거 풀면 x 나와야 안 나와요? 알겠죠? 자, 12번. 자, fx는 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 그죠? 자, 이 새끼를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지? 나머지가 순서대로,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fx는 x 플러스 2로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알겠죠?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해보래요. 야, 나머지가 영어로 뭐야? 내가 지금 지석을 후회만 일한 거야? 나머지를? 되게 기발한 발상이에요. 와, 머리 좋다. 너는 분명히 수능 1등급 맞을 거야, 수학. 야, 나머지가 후회마이래, 지섭이가. 나머지? 저 제대로 열심히 해석하고 있잖아,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나머지는 레스트다? 하고 리메인도 알겠지? 레스트가 쉬다라는 뜻도 있는데 명사로 나머지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냐? 아? 네. 영어도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 진짜라고 시켜. 진짜 어떤 새끼야? 죽고 싶냐? 아니 왜 찾아가냐? 중졸이 지금 대졸을 못 믿어? 어? 중졸 나부리니까 씨. 자, 그래서 얘 봐봐. 자, 요 새끼를, 요 새끼 한번 해줘. 장윤, 요 새끼 한번 해줘. 영어로 한번 해줘요, 요 새끼. 너 진짜 랩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아, 씨. 야, 우리 언제 가기로 했지, 노래방? 어? 우리 언제 가기로 했지? 이번 주 일요일인가? 다음 주 일요일인가? 네가 나 랩 발쳐 주기로 했잖아. 어? 너 진짜 내 방으로 와. 내 방에서 진짜 배우고. 자, 그래서 예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 쓸 수 있어? 누가 해볼까? 현수. 현수 해봐, 현수. 그러니까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 하면 돼? F-1 이러면 되지. 나머지 정리 기억나죠? 쭉 딴 데 보지 마. X-로 나눈 나머지는 F1. 쟤는 F2. 인정? 맞죠?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F-2는 얼마? F-2는 0. 잃어버리면 되겠어? 오케이. 그럼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새끼 두 배 한 거. 두 배의 F1은 F2 더하기 F, 이게 성립하는 거지? 인정해야 하네요. F1 구할 수 있지? 여기다 모느란 얘기야. 1느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관계식 두 개 있네. 연립해서 풀면 안 나와요. 알겠느냐? 자, 지금 세수가 줬을 때, 세수를 줬을 때는 등차중앙에 대해서 세수를 주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이 x는 a 더하기 b를 쓰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은 세수를 주지 않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야. 근데 세수를 주질 않았다 이번에. 알겠지? 그럼 니네가 세수를 놓고 푸는 거야. 알겠어? 뭐라고 놓는 거야? A, B, C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등차라는 특징이야? 조건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지수 몇 개만 나와야 돼? 두 개만 나오면 되지. 조건 하나 나왔으니까. 차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하나 나왔으니까 A, B, C가 아니라 문자 두 개만 나와야지. 얘 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A,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수를 놓는다. 알겠죠? 저렇게 놓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 합하면 3이 더하면 3A이지? 간단하지. 이해돼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하고 나왔어. 그럼 뭐라고 나? A-3D, A-D, A+D, A+3D 이렇게 놓습니다.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 이해되죠? 되지? 그래서 얘도 뭐야? 다 더하면 합이 4A이니까 간단해진다고. 몇 가지 알겠니? 이렇게 놓고 문제 풀라고. 알겠냐? 체크 5번. 자, 1번. 13번이죠. 3차 방정식 x3승에 마이너스 6x제곱에 더하기 kx 더하기 24는 0이래. 이 새끼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k 한번 구해봐.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세실근
뭐라 놓으면 돼? 등 차세우로 이름 되잖아. 그래서 써붙잖아 여기. A-D 맞아? A 더하기 D 알파 빼기 D 알파 더하기 D도 괜찮아? 알겠죠? 그러면 세수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면 얼마야 얘들아? 3A 인정? 세근의 합은 3A 인정? 3A가 얼마? 6이네? 고로 A는 얼마?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이 2죠? 여기가 2지? 여기가 2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곱하면 4 빼기 D 알파 베타 이거 하는 거야? 두 개씩 곱한 거 4 빼기 2D 인정? 인정? 이렇게 하면 4 더하기 2D 인정? 이렇게 곱하면 4 빼기 D죠? 인정해? 그 새끼가 K 맞지? 그 다음에 싹 다 곱해 싹 다 곱하면 얼마야? 2배에 4-D제곱 됐어? 이 새끼가 얼마지? 마이너스 24 되죠? 어? 그러면 짜잔 짜잔 12 그러면 D제곱은 얼마 나와? 16 이러고 나오네? 맞죠? 그럼 여기 2D 죽잖아 여기 D제곱에 뭐 넣으면 돼? 16 넣고 4 더하기 4 더하기 4 빼기 16 그게 K 됐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매수래 뭐라 놓자고? A-3D A-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놓자고 알겠죠? 그랬더니 다 더하면 얼마래? 다 더하면 16이래 그러면 4A가 얼마야? 16이래 되겠네? 맞죠? 고로 A는 얼마?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뭐라고 돼있니? 가운데 두수의 곱 이거야 이거? 가운데 두수의 곱 4-D에 4 더하기 D지? 그죠? 가운데 두수의 곱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이거지? 맞아? 그죠? 4-3D 맞아? A 더하기 3D 이 두수의 곱보다 얘가 8 크대 여기다 8 더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여기 4지 4 여기 풀면 D 나오지? 이창원 병식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죠? 자 다음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자 뭐에 대해서 배워보자고? 등차수열의 합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SN이라고 뭐라 쓴다고? SN 이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보통 SN 알겠죠? 그래서 A1, A2 쫙 가서 AN까지 더하겠다고 알겠지? 그런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일 때 합 알겠죠? 네. 자 그래서 SN은 초항 A 두 번째 항 뭐라 써? 일반항으로 써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게 세 번째 항이지 얘들아? 인정 그 다음에 A 더하기 M-1의 D 이게 N번째 항이죠 인정하지? 자 저 SN을 거꾸로 써 뭐로 쓰라고? 거꾸로 N번째 항부터 쓰겠다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고 N-1번째 항 이거지? 인정해요? 쭉 가서 첫 번째 항이 A죠 이해되지?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자 그래놓고 둘이 더해 둘이 더하면 ESN 인정? 인정하지? ESN 자 이렇게 더해봐 뭐가 돼? EA에 M-1에 D 이렇게 되네? 맞아요? 네 맞죠? 자 이렇게 더해봐 요 D 하나 있네 여기는 M-2D네 그럼 M-1D네 하나 더 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EA지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둘도 똑같네? 얘도 똑같네? 그럼 똑같은 거 몇 번 더하게 돼 있어? 이게 몇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N번째? 몇 개 있어? 항 N개 있잖아?
그럼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인정해요? 인정하냐고. 네. 이게 첫 번째 항, 이거 두 번째 항, 이거 세 번째 항, 이거 N번째 항. 얘대한데 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거 한 개, 두 개, N개 있잖아. 이해되지? 네. 오케이. 그럼 SN은 2분의 뭐라 쓸 수 있어? N의 2배 초항에 N-1의 D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니? 이게 등차 수열 합 공식이야. 알겠죠? 자, 외운다? 2분의 5분의 2분의 N은 몇 개 더했냐 이거지? 항수. 2분의 항수 2배의 뭐 초항 2배의 초항 항수 빼기 1의 공차. 알겠어? 2분의 초항 아니 2분의 항수 2배의 초항 항수 빼기 1의 공차. 알겠냐? 2분의 항수 2배의 초항 항수 빼기 1의 공차. 알겠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저 2A를 이렇게 A 두 개로 나눌 수 있냐 없니? 네. 그럼 이거 첫 번째 항이지? 이건 뭐가 되지? 이건 N번째 항이네? 이건 N번째 항이잖아. 인정해야 돼. 아, 지금 첫 번째 항이고 넌 N번째 항이야. 뭐야? N항까지 더 합을 구하래? N항까지 합을 구하래? 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너는 N번째 항. 어허, 그래?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쓸 수도 있네?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공식이 두 개인 거야. 알겠어요? 어? 말항 알면 얘 쓰면 돼. 말항 알면 어? 외워야 되다. 2분의 항수 2분의 항수 두 배의 초항 항수 빼기 1의 공차. 선생님처럼 외워야지. 저거 영어로 외웠다가는 처음에 적응 잘 못한다. 알겠죠? 2분의 항수 두 배의 초항 항수 빼기 1의 공차. 알겠지? 어? 자, 작업 6번 16이다. A3은 얼마래? A3은 11. A7은 얼마야? 35.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S10 이 새끼 구해보란다. 어떻게 하면 돼? 얘는 A 더하기 몇 D? 2D 그게 11. 쟤는 A 더하기 몇 D? 6D 이게 35. 둘이 빼세요. 그러면 4D는 35에서 11 빼면 24? 그럼 D는 얼마야? 6. 그럼 A는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자,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자, 2분의 항수 몇 항까지라고? 10항. 2분의 항수 여기 10이죠? 2배의 초항 2배의 초항 얼마? 마이너스 1. 인정해요? 그 다음에 N 빼기 1 10 빼기 1 10 빼기 1의 공차 얼마? 6. 됐어?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아니라 18번. 자, 18번 첫째 항이 100이래. A는 100이야. K항이 0이래. K항이 얼마? 0이래. K항까지 합 SK가 1050이래. 맞아요? AN의 공차 구하란다. 뭐 구하라고? AN의 공차 구하래. 자, 여기 보세요. AK는 100 더하기 뭐라 쓰면 돼? K-1의 D는 0 이래 쓰면 되지. 맞아요? A, K는 요식 쓰면 되고 K항까지 합이래. 2분의 항수 몇 개? 항수 K개 맞죠?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리잖아. 그럼 항수 K개 2배의 초항 2 곱하기 100 맞아? 쓰지 말고 K번째 항인데 K번째 마지막 항을 하네. 초항 플러스 뭐 초항 플러스 말항 됐어 안 됐어? 이게 1050 인정?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말항 그지? 그게 1050 인정해? 그럼 여기서 K 나와 안 나와? 여기다 호호호 집어넣으면 D 나오지? 네. 알겠느냐? 넘겨. 자, 체크업 7번 19번 자, 1과 39 사이에 1과 39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대? 1과 39 사이에 몇 개의 수? A1부터 AN 맞지?
술을 넣어서 합이 이 새끼 다 더했더니 400이래. 얼마라고? 이 새끼 다 더했더니 400이래. 알겠죠? 저게 등차 수열이야. 그럼 뭐 쓸래? 뭐 쓸래?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합 공식에 두 번째가 낫지 않아? 2분의 뭐 하면 돼? 항수 몇 개? n 더하기 2개 초항 플러스 마랑 인정해야 돼. 400. 그럼 n 나와요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어? n 나오면 자 n 구해봐. 얼마니? 20이니까 n은 18이야? 인정해야 돼. 그치? 그러면 공차 구하래. 만약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다고? 뭐 구하라 그랬다고? 공차. 합을 하려 합도 공차 다 구하래 문제에서. 알겠지? 그럼 공차 구하라 그랬어. 그럼 n이 18이니까 얘를 첫 번째 장으로 보면 몇 번째 장이야? 20번 장이지? n이 18인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20, 39는 이게 a20이야 지금. 맞죠? 초항 1 더하기 얼마? 20 빼기 1에 공차 d 한 개 얼마? 공차 d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d 나오겠지? 이해돼요? 나머지 푸세요. 체크 8번. 자, S12, 10이래. S22 얼마래? S22, 40이래. S39 하래. 어떻게 하면 돼? 공식 쓰면 되냐? 2분의 항수 몇 개? 10개. 두 배의 초항에 항수 빼기 1의 공차. 아하, 너가 10. 인정? 맞아? 자, 얘 불러봐. 2분의, 누가 해볼까? 누가 해볼까? 피조. 2분의 항수 몇 개? 20개. 그 다음에 두 배의 초항. 두 배의 초항. 그지? 그 다음에 항수 빼기 1, 19. 항수 빼기 1, 19. 공차. 이게 40. 이거 연립하면 A하고 D 나와요? 안 나와요? A하고 D, A하고 D 나오지? 인정? 그럼 다시 S30 공식 불러. 2분의 얼마? 2분의 항수 30 2배의 초항 항수 빼기 1의 공차. 됐어요? 여기서 구한 A하고 D를 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야. 알겠지? 7항이 4래. 뭐라고? 제 7항이 4행형 10항. 10항이 빼기 오래요. 맞죠? SN의 최대를 구하래. 선생님 보세요. SN의 최대. 예. 이거 봐봐. 뭐야? 7항은 양수네. 10항은 음수네. 공차는 양수 음수. 공차 음수죠?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항이 이렇게 오잖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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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작아지지. 근데 그러다가 음수 나오면 다시 값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했을 때. 이해돼 안 돼? 그럼 어디까지의 합이? 양수항까지의 합이 최대겠네. 인정해? 양수항까지의 합이 최대. 그러니 A는 양수인 이걸 찾자고. 먼저 몇 번째 항까지 양수냐고. 이해돼 안 돼요? 알겠지? 또는 이렇게 해도 되지? 몇 번째 항부터 음수냐 찾아봐도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 A 더하기 몇 D? 6D. 그게 4. A 더하기 9D. 그게 얼마? 마이너스 5. 둘이 빼. 3D. 마이너스 9. D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 맞죠? 생각을 해보니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머리 좀 쓰면 D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다가 3 더하면 A 9지. 다시 여기다 3 더하면 A 9지. 그럼 8항까지 양수네.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래서 S8 구하면 돼. 해보자. 2분의 항수 몇 개? 8개. 2배의 초항. 초항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얼마? 마이너스 18. 22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초항은 22고 여기다가 뭐 써도 돼? 여기서 6도 하면 1 아니야? 6도 하면 1이죠. 마지막 항이 1이네. 이해돼 안 돼?
소항 플러스 마랑식으로 썼다. 알겠느냐? 이해되죠? 알겠어, 저기. 자, 그 다음에 26번. 소항이 얼마래? 소항이 100이야. 공차가 뭐래? 공차가 정수래요. 공차가 정수. 그죠? SN이, N이 17일 때 최대래. 맞아? N이 17일 때 최대야. 뭘 할 수 있어? A17은 뭐 해야 돼? 양수. A18은 음수면 되겠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이게 초항이 100인데 공차가 정수래. 공차가 양수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더하면. 맞지? 그러니까 17항에서 최대라는 얘기는 공차가 음수여서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양수까지, 마지막 양수까지 더한 게 최대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 17항이 양수, 18항은 음수. 됐어? 인정하지? 근데 17항이 모여도 되지? 0이어도 돼. 18항이 모여도 되지? 0이어도 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넣어보고 필요 없으면 넣지 말자. 자, 그래서 17항 100 더하기 16D야. 그게 양수네. 맞아요. 그 다음에 100 더하기 100 더하기 몇 D? 17D. 그게 음수네. 맞죠? 그럼 D는 뭐보다 커야 돼 보니까. D는 뭐 마이너스 16분의 100? 인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분의 100? 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 새끼 보니까 빼기 6점 얼마? 이 새끼 보니까 빼기 5점 얼마?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뒤는 뭐밖에 없어? 빼기 6밖에 없네. 인정해야 돼요. 알겠지? 네. 그러면 A10 구할 수 있어요? 초항 100에다가 10 빼기 1, 10 빼기 1에 마이너스 6 이러시면 되겠다. 알겠지? 공식 갖고 놀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SN과 뭐와? SN과 AN 관계야. 알겠죠? 우리가 아까 SN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N항까지 합이라 그랬어? 그거를 한번 써보면 A1, A2 쫙 가서 AN이야. 인정하니? 그럼 SN-1은 이건 뭐야? N-1항까지 합이지? 맞아요? 쫙 가서 어디까지? AN-1항까지 더한 거야. 맞냐?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이제? 뭘 할 수 있어? 아하,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남아? AN 남네? 인정해, 안 해? 그러니까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AN 남네? 일반항이 남는 거야. 이해되는데? 되지?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이제? A9 구하래. 얘는 S9에서 S8 빼도 되지. S를 알려줬다면.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A5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S5에서 S4 빼면 되겠네. 인정하니? 이해해요? 됐지?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선생님 보세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래. 맞아? 그럼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자고. 그럼 뭐가 남는다고? AN이 남아. 맞죠? 그러면 AN은 눈이 좋아? 병원? 어디 아파요? 건강검진? 자, AN은요, SN은 이거죠. N제곱 더하기 2N이야. 거기서 못 빼면 돼요. n 빼기 1의 제곱에 2의 n 빼기 1. 인정하니 얘들아 이거? 자, 이런 거야. 선생님 봐봐. AN이 우리가 아까 뭐 초항 1이고 n-1에 3 이렇게 쓰잖아. 정리 한번 해볼게. AN은 3n-2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AN은 3n-2. 자, FOX는 3x-2라고 쓸 수 있죠. 맞죠? 똑같다고 생각해봐.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넣는 거야? 여기 2 넣으면 2 넣지?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되지. 여기 2 넣으면 여기 2 넣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요 새끼하고 요 새끼 함수랑 똑같은 새끼라 생각하고 계시면 돼. 알겠니? 함수랑 똑같은 새끼라 생각하고 계시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바보 들어가면 여기 같이 바보 들어가면 된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죠? 어? 그래서 여기가 n-1 들어갔으니까 요 자리에 선생님 지금 n-1 넣어주고 뺀 거야. 알겠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2n 더하기 1 이러고 나와. 알겠지? 2n 더하기 1.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도 알 수 있어. 아니 sn을 줬는데 sn을 주면 an 구할 수 있겠네? sn이 이렇게 n에 관한 식이면 an 구할 수 있겠다고 인정? 그럼 n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해봐봐. a5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5야. 그러면 20보다는 뭐가 더 편해? s5에서 s4 이게 더 편해. 특정값 구하라 그러면. 알겠지? 물론 이렇게 sn이 주어지면 내가 이 식에 의해서 an을 구할 수 있으나 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a5래. a5. 알겠어? 그러면 얘를 구해서 이렇게 갚는 건 나쁜 새끼야. 알겠지? 이게 훨씬 빠르거든 계산이. 이해 돼야 안 돼요? 필요시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네. 다시. 자, 우리가 sn을 주면 그지? 이 식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그지? 왜? 이건 n항까지 합. 넌 n-1항까지 합이야. 이해 되지? 네. 그래서 빼면 당연히 an 남을 거야. 그지? 그래서 an을 이렇게 계산하면 n에 관해서 구할 수 있다고. 이해 돼요? 이건 뭐야? A5 구하라 그러면 바로 계산하자고. 알겠지? 자, 나 플러스 하나 이제. 자, 그런데 이 새끼는 빼고 나면 항상 N은 2부터야. 알겠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N은 2부터 시작한다. 알겠지? 이유는 뭐가 0될 수가 없어. S0가 없어요.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나 봐봐. 자, 여기서 내가 1항까지 합을 구해봐. 얼마? 1항까지의 합 3. 인정? 그럼 1항까지의 합은 초항이지? 맞아 안 맞아? 1항까지 하고 그냥 초항 아니야? 그럼 이게 A1이야? 인정해?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내가 여기서 구한 식은 뭐야? 요 AN이 이 N이 뭐부터라고? 2부터 간다 그랬지? 근데 이 새끼도 결국 수열의 합이거든. 1항부터 더한 거야. 1항부터. 그럼 내가 이 수열의 초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초항 얼마? 3 이래 되네? 그치?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얼마야? 3이네? 이거 원래 2부터인데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3 나와 안 나와? 3 나오지? 아하, 그러면 AN을 뭐라 쓸 수 있어? N제곱 더하기 2N 하고 이건 N이 1부터라고 정정해 줄 수 있네. 같으니까 인정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이해되지? 한 번 더. 자, SN이야.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야. 야, A1은 얼마? A1은 얼마? A1은 얼마? A1은 S1이야. 당연하지 않아? 1항까지 합 구하면 A1이지 뭐. 네. 맞죠? 그럼 1로 얼마? 3에? 맞지? 네. A5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S5에서 S4 빼라고. 인정해? 네. 근데 AN을 구하라 그랬어. 뭐 구하라 그랬다고? AN. 그러면 전 SN에서 못 빼라고. SN-1을 빼라고. 알겠지? 네. 빼고 나면 2N 더하기 1 나와. 똑같은데 상수 하나 넣어준 거야? 맞지? 2n 더하기 1 나와. 그러면 n이 몇 항부터라고? 2항부터라고 저식은. 이해 돼야 안 돼요? 그지? 그래놓고 a1도 써줘야 된다며. 이건 1항부터 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이 합을 이루고 있던 수열에 1항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1은 얼마야? 4네? 맞지? 4잖아. 여기 집어넣더니 3이잖아. 그럼 안 같이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두 개 다 써줘야 돼. 알겠어? 네. 되지? 그런데 지금 또 여기까지 알겠지? 기억해야 되는 거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오는데 그 느낌 2항부터라고. 알겠어? 초항은 S1이라고. 알겠지? 네.
SN에서 SN마이너스를 빼면 AN이라고 알겠지? 근데 그 새끼는 2항부터고 초항은 S1이라고 알겠냐? 그래서 비교해서 같으면 쓸 수 있는 거고 다 안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봤더니 지금 AN이 다 뭐니? AN이 1차식이네? 1차식이네? 무슨 수열? 무슨 수열? A는 1차식은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라고 아까 얘기했네? 오! 그러면 선생님 N이 SN이 2차식이면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SN이 2차식이면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아니 AN이 1차잖아 그 거꾸로 구해봤더니 그지? 근데 합은 그럼 다시 얘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등차수열의 합? 하면 얘 나와야겠지 맞지? 그럼 N이 2차면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얘는 아니야 1차지만 초항이 깨졌어 등차가 맞지? 초항이 깨졌어 쟤는 맞아 등차수열의 합이야 알겠어?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여기까지만 알아놔 알겠죠? 여기까지만 알아놔 넣을 거야 그때 또 할 거야 자 그래서 보자 자 29번 보세요. 몇 번 보자고? 29번 28번 보자 28번 자 28번 AN 그죠? AN의 합을 SN 수열의 합이야? 그죠? 수열 AN의 N항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N제곱 더하기 AN이래 그죠? 그 다음에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EN제곱에 더하기 N이래 그치? 문제에서 8항이 같대 뭐가 같다고? 8항이 같대요 근데 이건 뭐야? 수열의 합을 알려준거지? 이해돼요? 그럼 8항이 같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S8에서 못 빼라고 S7 얘는 T8에서 뭐하라고? T7 이거 뺀게 같다 하시면 되겠네 인정해요 S8은 여기다 8 넣으면 되지? 맞아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몇 번? 29번 SN이 뭐가? SN이 N제곱 더하기 몇 N? 3N 맞아요? 그죠? A1 더하기 A3 쫙 가서 A의 EN-1이네 이 새끼 420이래 맞아? N을 구해보란다? 뭐 구해보라고? 야 지금 봐봐 이 새끼는 SN은 문제 뭐라 써있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야 A1, A2 쫙 가서 AN까지 알려준 거지? 다 더한 거 맞아? 근데 구하라는 거 뭐만? 홀수항들의 합만 구해보래 맞아 안 맞아? 홀수항들의 합만 구해보란다 인정 알겠니? 어? 홀수항들의 합만 한번 구해보래 되죠? 나 보세요 SN은 N제곱 더하기 3N이야 그럼 내가 뭐해? SN-1 N-1의 제곱에 3N-1 해서 빼면 AN 나온다 했어 안 했어? 했지? 저 계산하면 EN 더하기 2 나와 알겠죠? 뭐 나온다고? EN 더하기 2 근데 얘는 몇 항부터 라고? N이 2항부터라고 맞아? 네. N이 2항부터 초항 얼마? 초항 얼마? 1르면 4네 여기도 1르면 4네 그러면 AN은 그냥 EN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네. 1항부터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A1, A3 아씨 모르겠으면 나열이야 그냥 A1 얼마? 4네 맞지? 그 다음에 A3 얼마? 3 넣으면 8 아니야? 맞아요? 인정? 그 다음은 12 아니야? 이렇게 가서 몇 개 더한 게? 몇 개 더한 게 420이야? 몇 개? 몇 개야 이거?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여기서 몇 개야? N개잖아 확인하는 방법 여기다 1 넣으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맞지?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얘 나와 안 나와? 그럼 2 넣으면 두 개네? 네. 그럼 3 넣으면 세 개네? 네. 그럼 n 넣었으니까 n 개잖아.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 n개 더한 거야, n개. 어떻게 하면 되니? 2분의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얼마? 항수 n개 두 배의 초항 얼마? 8 더하기 n-1의 공차 얼마? 4. 이게 420. 이거 풀면 n 나오겠네. 이해 돼요? 네. 알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건 뭐냐면 딱 갔더니 야, 난 알아. 이게 2차네? 이게 2차야. 알겠지? 이게 2차.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니네 아까 선생님 여기 써줬던 거 두 개 있었지? SN 두 개 있었지? 이쪽 거 상수항이 없었어. 그지? 이쪽 게 상수항이 있었지? NM과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야. 알겠어요? 상수항이 없으면. 그래서 방금 내가 구한 이 새끼도 상수항 없잖아. 그랬더니 이거 1항부터 성립하지 않았어? 맞아 안 맞아? 그 등차 수열의 합이야. 아니 그럼 나는 이 새끼가 등차 수열인 건지 알아.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되지? 그리고 그러면 어찌됐든 그냥 거까지만 알았다면 뭐야 이거? 등차 수열인 것까지만 알았다면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야? 4네? 맞지? 4잖아. 2 넣어봐 얼마야? 2 넣으면 빨리 넣어봐. 2 넣으면 4에다가 2, 3은 6이야? 10이네? 그럼 2항은 6이네? 1항은 4네? 2항은 6이네? 공차 얼마? 2지? 근데 한 칸 띄웠으니까 공차 얼마? 4네? 인정해야 돼. 한 칸 띄웠으니까 초항은 4고 공차가 4야. 아 그리고 항수 몇 개? n개의 합. 이렇게 해도 420. 이해 돼 안 돼? 일반항 안 구하고. 알겠어? 이해하지?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은 나중에 암기시킬 거야. an 제곱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있으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요 2를 내려 앞으로 2an 그 다음에 b 빼기 a. 내가 계속 이 공식 갖고 바로바로 암산한 거야. 계산 안 하고. 알겠니? 그러면 저 공식 알았어. 요 2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2an이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지?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 2가 내려오면 2n 아니야? 그러니 공차가 2야. 한칸 건너뛰네? 그럼 공차가 4네.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A2도 구할 필요 없지 그냥. 이해했어? 알겠지? 생각을 해봐. 해봐. 이게 공차가 이렇게 2야. 하나씩. 그럼 하나 건너뛰면 공차가 얼마야? 당연히 4겠지. 두 개 건너뛰면 공차가 얼마야? 당연히 6이겠지. 이해했어요? 네. 끄세요.